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에 이 개코 아파트가 또 생겼어요. 저희 매장은 이제 레오파드 개코, 페틀 개코 수량만큼은 진짜 전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를 달리는 그런 매장인데 힘들어요. 맨날 도마뱀 똥이나 치우고 있고 힘들고 밥 줘야 되고. 근데 요즘에 저는 좀잘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담당자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여기는 페틀 개코거든요. 페틀 개코 하면은 이제 레오파드 개코하고 되게 좀 가까운 이제 친척으로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딱 봤을 때 이제 레게보다 좀더 앙증맞고 그리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형 때문에 마니아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 페테는 레게보다 좀더 이제 소심한 종이라서요. 처음에 수입 오면 이렇게 작은 통에서 사육을 하면서 적응기를 이제 거치게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이런 사이즈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손님이 저희한테 페테를 주고 가셨는데 그 아이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이 아이는 그냥 저희 매장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대체로 한이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더 크면은 다자라면 사이즈가 더 커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막 엄청 큰 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밑에는 이제 모프들. 자, 이거는 페텔 모프들은요. 분양가가 레게 모프는 뭐 해봤자 여기 보여드려. 레게 모프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페테일은 모프들이 막몇 마리만 모아도 막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페테일 개코 모프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금액이 정말 상당합니다. 아, 이 아이만 하더라도 얘도 거의 한 200만 원 하니까요. 얘는 화이트 아웃 고스트. 그리고 자, 이 아이는 화이트 아웃 캐러멜. 그리고 얘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화이트 아웃 오레오. 색깔 너무 이쁘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거무중청한 이제 페텔 개코보다 색깔이 훨씬 화려해가지고 이제 모프 키우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샵은 모프는 모으긴 하는데 분양은 안 하고 계속 모으고만 있어 그냥. 언젠간 터질 거예요. 아니 나는 뭐 페텔 개코 그냥 모으고만 있으니까. 자, 얘는 화이트 아웃 줄로. 아무튼 페텔 개코는 이제 레게보다 약간 좀 앙증맞게 생겨가지고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페텔 개코 성체를 이번에 데리고 오셨어요. 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짜자잔. 매장 손님이 페테를 두고 가셨는데요. 저희한테 좀 어린아이를 데려 가셨는데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너무 커졌다고 수컷이. 얘하고 이 암컷이랑 짝을 지을 수가 없다고 데려와 주셨어요. 보시면요. 사이즈가 야. 안그라 아니에요? 색깔부터가 그냥 시커먼 똥이 왔어요. 엄청 크죠? 와. 근데 더 신기한 게 아직 꼬리살이 제대로 안 쪘는데도 이 정도로 큰 나이가 왔거든요. 저도 페테 개코 성체가 몇 마리 있어요. 성우 씨! 페테일, 화이트 아웃 오레오 성체 한두 마리 데려와 줄수 있어요? 저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정도로 큰 아이들은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야, 사이즈가 정말 남달리 좀큰 아이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체로다가 성체급이라고 하면은, 자, 보자. 얘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수입 들어온 성체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야생에서 잡히는 성체인데, 야생 아이들은 먼저 이제 빠르게 번식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성장이 금방 멈추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성체급인데 사이즈 차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왓쥬 사장님이 키우는 아이. 아, 애들이 색깔이 또 죽었네. 자, 이게 이번에 한참 산란을 했었던 화이트 아웃 오레오 암성체거든요. 자, 같은 암성체랑 비교했을 때 크기 보세요. 와, 너무 심한데? 엄청 차이 나죠. 그리고 다른 화이트 아웃 오레오 수컷. 자, 이 수컷도 이제 많은 암컷들과 짝을 지었던 수컷인데요. 같은 수컷이랑 비교해도요,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들끼리 보면은 좀 싸울 수도 있어가지고요. 좀 공간을 격리시켜 놓을게요. 또 페텔 개코가 이제 소형 개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게보다 작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페텔 개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종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좀 야생에 잡힌 아이들이 좀 야생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번식이 들어와서 크게 작은 거지. 실제로 가정 내에서 키우면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자라나는 개코종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생에서 이제 잡히는 아이들을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에서도 이제 알을 낳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데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제 알 낳는다고 집에서 키운 아이들도 한이 정도 사이즈 때부터 막 메이팅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산란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산란이 가능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사이즈가 있는 거니까요. 페테를 키우실 때는 적정 사이즈가 됐을 때 짝을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몇 그램 정도죠? 38에서 43. 아, 그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메이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아이는 좀 심하게 많이 나가. 얘가 96g이거든요. 페텔 96g이면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와, 수컷 맞네. 근데 덩치에 비해서는 이 거기가 좀 많이 작다. 진짜 너무 작아.
이렇게 불알이 작은 애는 처음 봤어. 오레오. 아, 근데 오레오도 많아. 얘는 오레오. 얘도 모프예요. 자, 같은 수컷인데 사이즈 차이 보세요. 자, 아무튼 이 귀여운 페텔게코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분양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페텔게코를 좀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이제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사실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해져야지 많은 분들이 키울 수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요. 페텔게코들 노멀의 이제 분양가를 4만원까지 내렸어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65,000원씩인가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를 많이 내렸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페텔게코 이제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페텔게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노멀 헤드 오레오. 아, 얘도 베라났는데 벌써요? 펴놨다. 자, 이렇게 배를 뒤집어 보면은, 배를 뒤집어 보면은, 아, 하지 마, 씨. 됐어. 자, 아무튼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큰 페테리를 내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이는 저희가 잘 키우도록 할게요. 아마 번식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냥 키우게 될 건데요. 저희가 귀여운 저희 반려동물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페테리코 정말 저희 매장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한번 쫙 보여줘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지. 자,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너도 인사하고 장바.